비가 내리는 날은 참죽나물 전. 비가 오는 날은 참죽나무순. 전 부치기입니다. 위에만 쏙쏙 닿았어요. 위에만 이렇게. 위에만 이렇게 땄어요. 똑똑똑똑 웃음만 준비. 참죽나물에 송송 썰어가지고 내가 농사진 고추도 방아다리 고추도 따가지고 썰어서 그냥 간단합니다. 가죽나물 송송 썰고 방아다리 고추 송송 썰고 그리고 튀김가루에 밀가루 섞어서 부치면 가죽나물 전입니다. 송송 썰었더니 좋아요. 가죽나물 고추장 장떡입니다. 여기에 이제 고추장만 풀어서 더 해면은 됩니다. 고추장 풀면 뽈게 가죽나물 장떡입니다. 지글지글 가죽나물 전 완성입니다. 여기 빨간 거는 장떡이로다가 고추장 넣고 한 거고요. 여기 가죽나물 장떡이고요. 요거는 고추장 안 넣고 한 거랍니다. 이게 은근히 맛있네요. 내쪽 부쳐서 먹으니까. 가죽나물 전 비 오는 날에 빈대떡보다 더 맛있습니다. 차! 요렇게 가죽나물 전 부쳤습니다. 영상 끝! 맛있어요.